나도 먹자고, 나 하나 먹자고. 나도 배고프다고. 1인분이야 이거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. 오늘 에그박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보고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에그박사 앞에 수조가 있는데요. 여기 헤엄치고 있는 귀여운 친구들 보이시나요? 이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보고예요. 우와, 여러분이 성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보거고요. 눈 동그랗고 입도 뻐끔뻐끔거리고요. 근데 에그박사가 알고 있는 보거 친구는요, 배가 뿔룩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 너무 작아서 그런지 보거 느낌 잘 안 나요. 하지만 이 친구들도 화가 나고 싸울 때는 배가 뽈록하게 나온다고 하네요. 진짜 보가 맞나 봐요. 여러분들, 이 친구들은요, 바다가 아니라 민물에 사는 민물어입니다. 민물어. 자, 진짜 민물어가 많은지 에그박사 보겠습니다. 짠맛이 하나도 안 나네요. 민물이 맞고요. 이 친구들은 크게 완전 다 자라도 3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.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수명도요, 최대 5년! 5살까지 사는 친구입니다. 위에 지느러미랑 옆에 지느러미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요. 거의 초당 한 1000번 정도는 지느러미가 다다다다다다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입이 이렇게 되게 뾰루뚱하게 길게 펴놨고요. 그리고 옆에는 그 많은 보거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. 점이 있어요, 점이. 자, 그리고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요, 바로 물에 살고 있는 달팽이를 굉장히 잘 먹고요. 장구벌레 있죠? 장구벌레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에그박사가 장구벌레도 빠밤 이렇게 준비를 했죠. 너 커다란 너는 뭐야? 말을 하라고. 나는 너처럼 커다란 물고기도 마구 공격할 수 있다고. 감히 우리 집으로 오려고 해. 조심하라고. 뭐라는 거야? 박사님, 삑삑이 뭐라고 하는 거야? 아, 이 친구들이 배고플 것 같다니까 빨리 먹이를 주라고 하네요. 그래서 에그박사가 빨리 지금 친구들을 위해서 먹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인디언 보거 친구들이 냉동 장구벌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. 지금 냉동 장구벌레 보고 밥 달라고 난리네요. 입부터 나와있어 지금. 으이구, 이거 먹거들. 우와! 예. 여러분들, 에그박사 손을 잡고 있는데요, 지금 입으로 갖다 대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. 박사님! 박사님 빨리 주세요! 박사님! 그 빨간 색깔 그거 주세요! 제가 좋아하는 빨간 맛이라고요! 아이고, 저처럼 꼬리를 흔들고 수영도 하고. 아이고, 오, 나왔다 빨간 맛! 오, 이 맛은 제가 좋아하는 자구벌레. 야, 먹어야겠다. 다시 한번. 내가 좋아하는 장구벌레 파스타. 야, 너만 먹으면 어떡해. 나도 먹자고, 나 하나 먹자고. 나도 배고프다고. 1인분이야 이거. 역시 장구벌레는 한 마리 통째로 먹을 맛이다고. 자, 여러분, 제가 한 마리한테만 지금 장구벌레 주니까 다른 친구들이 막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에잉, 왜 먹였대? 백사님 먹였습니다. 빨간색 하면은 장구벌레인데? 장구벌레가 왜 위에 떠있지? 장구벌레 물에서 움직여야 되는데? 이상하네? 먹을까? 말까? 두리번 야, 너부터 먹어봐. 에이, 너부터 먹어봐. 나 이제 불안해서 못 먹겠네. 투아! 뭐지? 이 반응이 아닌데요? 자, 몰려들기 시작했어요. 에그박스가 장구벌레를 지금 한 7마리 정도를 넣었거든요. 자, 이번에 너무 찔끔찔끔 주니까 이 친구들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. 에그박사가. 그래서 한 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지금 보세요. 이거 그릇 갖다 대자마자 이 친구들이 위로 올라오네요. 자, 한 번에 장구벌레 투어. 빠밤. 여러분들, 이 받는 게 아닌데요? 막 몰려들어야 되는데 에그박사 장난쳐가지고 이 친구들 삐졌나요? 야, 뭐야 이거 지금 영화 촬영하는 거 아니야? 하늘에서 먹이가 막 떨어진다면 그 영화 2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 영화 찍는 건가? 먹어도 되는 건가? 뭘까? 야, 이때 너희들 일로 와봐. 지금 에그박사님 허락해야지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움직임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구벌레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가짠 줄 알고 안 먹나 봐요. 무슨 빨대로? 퍼뜨려가지고. 여러분들, 에그박사가 장구벌레를 좀 퍼뜨렸습니다. 지금 온 사방에 장구벌레가 막 춤을 추고 있어요.
여러분들 오늘은 에그박스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보거 인디언 보거에 대해서 관찰해보고 먹이도 잡았습니다. 좋아요 뻑끔뻑끔 구독 뻑끔뻑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